최대한 배우 느낌으로 해주세요. 어, 뭐야? 남자야? 아니, 배우 느낌으로 해달라. 안성훈 씨는 예. 그 합격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구나. 안성훈도 됐어. 둘 다 됐구나. 어, 안성훈도 됐어. 상도형 전화 받고 바로 저한테도 왔어요. 네. 오늘 제가 맡은 씨는 제 친한 친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는 야 어렵다 아주 강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와 진짜? 예 대박이네. 요화는 제가 주인공이에요. 거의 더 잘해야겠네. 옷가지랑 뭐 그런 거였어. 아니 왜 이쁜 거야? 안녕하세요. 네 형 안녕하세요. 아 일로 갔구나. 이는 저기 갔나? 와 아니 와 길에서 도와주고 나잖아. 진짜 너무해. 와 진짜 야 이거는 좀 야 이거 야 진짜 아 나에게 너무 그러지 마. 이거 진짜 아니다. 아 근데 오늘 우리 대선배님이 계셔. 배우 대선배님. 누구? 정나라 씨? 비슷합니다. 비슷해. 누구? 자, 어디 계신데? 신지, 잠깐. 똑똑. 아, 여기 계시구나.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성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희경님. 문희경 선배님. 와, 진짜 대선배님이다. 우리 마스터님이셨지. 네. 그래, 좀 공부하고 가면 좋잖아요. 예. 제가 성훈이 형보다 그 배우 선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불안해가지고 혼자 못 보내겠더라고요. 너 촬영할 때는 어땠어? 제가 촬영할 때 너무 떨렸습니다. 떨렸어? 예, 네, 진짜 배우분들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예. 넌 한 줄인데 대사 많은 배우들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다 외우세요? 그렇지, 상대방 대사까지 다 외우는데 그날 촬영을 집중하면서 대사를 다 외워야 돼. 와. 완벽하게. 아, 상대방 대사까지 외워. 대사까지 외워야 내가 대사를 치잖아.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감정도 따라가줘야 돼. 상대방 감정도 내가 따라가줘야 돼. 대사. 아. 내 것만 하면 안 돼. 어, 상대방 것도 외우라고? 와, 근데 저것까지 외우면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저랑 거의 비슷해. 저도 이제 예능할 때 다 외워오거든요, 이런 거를. 대본을. 대본을. 아. 아예 안 보고 하는데 진짜요? 비싸네요. 요 다음 멘트가 뭔지 한 번만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랄랄라 고맙습니다. 아직도 오프닝을 펼쳐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카메라 의식하지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기존 주십시오. 어 그러니까 기 받아야 돼. 화이팅 화이팅. 혜성이도 저는 생활 기 좀 주십시오. 네. 눈을 왜 계속 저렇게 뜨냐고. 상태는 좀 어떤가요?